지난 15일 제48회 시민의 날을 맞아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와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시립무용단의 모란꽃춤과 백단양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인천시민의 다짐 낭독과 시민상 시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시민상은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했던 시민들 가운데 공적 내용이 뛰어난 시민을 발굴한 것으로 시에서 마련한 심의위원회를 거쳐 10명의 시민이 3개 부문 8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오늘 영예로운 수상을 하게 된 수상자 여러분과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인천 시민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계신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고 행사는 기념식 위주로 검소하게 진행됐으며 식이 끝난 후에는 시립교향악단의 축하 공연도 마련돼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민의 날을 통해 인천 시민 모두가 단합과 소통 그리고 열정으로 명품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민드TV 뉴스 변혜영입니다.